푸른 나무 7. 오늘도 집에 가다. 나는 내 뿌리에 앉아 서늘한 내 몸에 더운 내 몸을 기댄다. 토끼 풀꽃, 애기똥 풀꽃이 지더니 들판은 푸르고 엉겅퀴꽃, 망초꽃이 피었구나. 좋다. 내 몸에 내 몸을 기대고 앉아 저 꽃, 저 들을 보니 오늘은 참 좋다. 이 세상을 살아오다 누구나 한 번쯤 인생의 허무를 느낄 때가 있었듯이 내 청춘도 까닭 없이 죽고 싶을 때가 있었다. 그냥 외로웠다. 이유 없이 슬펐다. 까닭 없이 죽고 싶었다. 그러던 오늘 같은 어느 날, 텅빈내 그늘 아래 들어 서늘한 내 몸에 더운 내 몸을 기댔다. 아, 서늘하게 식어오던 내 청춘의 모서리에 풀꽃이 피고, 눈 들어 너의 그 수많은 잎들을 나는 보았다. 온몸에 바람이 불고, 살아보라, 살아보라, 살아보라. 나뭇잎들이 수없이 흔들렸다. 살고 싶었다. 지금도 피는 저 엉겅퀴와 망초꽃을 처음 보던 날이었다. 오늘도 나는 혼자 집에 가다 내 몸에 내 몸을 기대고 내 뿌리에 앉는다. 이 세상 어느 끝으로 뻗어 이 세상 어느 끝에 닿아 있을 것만 같은 내 가지가지에 눈을 주고 이 세상 어둠 속을 하얗게 뻗어 어둠의 끝에 가 닿을 것만 같은 내 뿌리에 앉아 나는 내 눈과 내 몸을 식힌다. 김용택 시인의 푸른 나무 7이었습니다. "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허무를 느낄 때가 있지요. 때론 그게 너무 심해서 삶의 의미나 의욕을 잃어버린 채 오래 방황하기도 합니다. 짙은 안개 속에서 미래의 빛은 보이지 않고
하루하루가 어둡고 무겁기만 했던 청춘의 날들이 있었지요. 시인은 푸른 나무에 기대앉아서 그 많은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를 살아보라, 살아보라, 살아보라 라고 듣고 있습니다. 그 섬세하고 아름다운 정서와 함께 생의 허무감을 딛고 다시 삶을 껴안고 있는 따뜻한 가슴이 감동적으로 느껴집니다. 이 시를 읽고 있으면 황량하고 어두웠던 청춘의 가슴에 맑은 바람이 스미면서 다시 불꽃들이 돋아날 수 있을 것만 같아 참 좋았습니다. 힘들 때 기대어 쉬고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는 이 시의 푸른 나무는 실제 푸른 나무일 수도 있고 누군가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. 혹은 자기 안에 모르고 있던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. 청춘, 그 아프면서도 빛나야 하는 시간들을 너무 짙은 안개 속에서만 보내고 나면 세월이 많이 지난 후 그 시절 자신의 청춘에게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혼자 오래 미안해지기도 하겠지요. 생에 대한 고뇌 속에서 내 이상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현실과 실제로 마주서야 하는 힘겨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부딪히며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과 그 열정까지가 젊음의 아름다움이지요. 그래서 젊음은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젊은이가 되기는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. 나무는 때로 모진 비바람에 수많은 계절을 온몸으로 견뎌냅니다. 그리고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먼 곳까지 뿌리를 뻗치며 가지와 잎을 키우고 푸르름을 만들어내지요. 그렇게 푸른 나무로 서 있습니다. 이제 힘들 때 가까운 곳에 있는 큰 나무에게로 가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잎새들을 한번 바라보세요.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고 소리를 들어보세요. 살아보라, 살아보라, 살아보라. 푸른 나무가 자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듯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주에서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.